에이스 이하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진배 무시하지 마라. 그래도 실무에다. 그래도 실무에다 무시 좀 하지 마라. 그래도 전 실무에다 무시 좀 하지 마. 존나 쎄. 스트로베리 중장 팔다리 다 부러졌어. 계기다가. 진짜. 스트로베리 중장 계기다가 팔다리 다 부러졌어요. 아, 뭘또 상성 탓이야. 아니, 어인족이라고 해도. 야, 어인족이라도, 야, 진배가 열매 능력자냐? 아니잖아. 걔 채술이자. 맞지? 쟤 공수도 얘 갈아내가서 쓰잖아. 능력자냐? 징배? 채술이야. 걔 채술이에요. 폐기 능력자예요, 그냥. 어인 갈아내가서 쓰는 건데. 근데 그 정도면은 에이스 상대로 징배가 맞짱 떠가지고 박빙이었으면 진짜 잘 싸운 거죠. 야, 근데 어인이 열매 먹을 수 있냐? 가데넬 미만자님 한끼 평가 감사합니다. 야, 어인이 먹을 수 있냐? 열매? 아론은 내가 보기엔 지금 코비 만나면은 개 빠질걸, 코비한테도. 진짜 장담하는데. 코비한테 걸리면은 진짜 개 부서질걸요, 진짜. 코비도 뭔지 못해. 코비 존나 세요. 이 새끼 대장될 만한 제목이어가지고, 거프에 모든 거 지금 받고 있고, 지금 무장색, 견문색까지 있고, 지금 철권까지 쓰는 입장에서, 지금 채. 채까지 쓰는 입장에서, 패기까지 쓰는, 채에다가 패기 쓰는 입장에서 무시 못하죠. 금방 중장까지 올라가겠더라. 금방 중장까지는.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뭐라 해야 되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게 공석이 나야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대장 한 명이 뻗어야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썰이 있어. 로저의 열매가 고무고무란 썰이 커요. 썰이 두 개가 있어. 시간 열매다. 고무고무 열매다. 근데 여러분들 불치병에 걸렸어 봐. 시간 열매였으면 지가 뭐 시간을 돌리든지 했겠죠. 고무고무 열매라는, 그, 로저가 고무고무 열매라는 썰이 되게 좀 많죠. 시간 열매였으면은 이렇게 자수했겠냐. 로저 열매 안 먹은지는 몰라요. 풍월초사님, 아, 이게 다짜고짜 욕할 게 아니라 지금 신성한 토론 시간이야. 진짜 이거 진지한 토론 시간에 이 새끼는 혼자 다른 사람들 존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 혼자 욕하고 있어. 나갈래? 개새끼야? 저 개새 진짜 이씨. 어? 존나 품이 떨어지게 씨발 진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초호화 커피집에서 커피 여러분들 그 커피숍에서 과테말라산 커피 아라비카 커피를 마시면서 원두로 볶은 커피를 마시면서 제대로 로스팅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진짜 단체로 얘기하고 있어도 진짜 어울릴 만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진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응? 과테말라산 뭐, 원두로 해가지고, 자, 잘 로스팅 해가지고 말이야. 잘 갈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진짜 여러분들, 뭐야, 마카롱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맞을 만한 그런 격식 있는 지금, 토론인데 지금 장난하냐, 너 지금? 존나 짜증나네, 진짜. 무시하냐, 지금 여기? 원피스 무시하냐? 응? 아,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고, 레일리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글쎄요, 레일리. 아, 애매해. 지금 너무 늙었어요. 전성기는 확실히 아니고, 확실히 갔고, 미호코가 실무했으면 확실히 됐어고. 로저 부순장인데 나이 너무 많이 먹었죠, 확실히. 제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제파 같은 느낌이지. 아마 제파 젊었을 때 제파랑 많이 싸웠겠죠. 제파 같은 느낌일 거다. 제파 같은 느낌. 전성기면 기차로 참교육. 그래, 전성기면은 기차로 참교육인데 현실을 따지는 거잖아. 전성기 지금 만약에 지금 레일리가 전성기였으면 다 털고 다녔지 지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근데 레일리가 전성기일 때는 키자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입이었죠. 진짜로. 소장 정도 됐을 걸, 소장 정도? 진짜 애기 때지. 얼마나 옛날 얘기냐. 거프는 이제 좀센거 같긴 한데, 거프도 지금 많이 늙어가지고, 은퇴했잖아요, 거프. 지금, 은퇴하고, 뭐, 지금 뭐, 감사관 이런 거 하지 않냐, 지금? 거프랑, 쌩고쿠랑 지금 뭐, 감사관 같은 거 하지 않나? 거프가 해군 최대 전력인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거프가 항상 이제 뭐 행동대전 같은 걸 했던 것 같고, 이제 뒤에서 같이 따돌 치면서 공적을 먹었던 게, 센거크랑 이제 제파였던 것 같아. 센거쿠 제파가 이제 같이 따돌 치면서 공적 좀 나눠 먹고, 뭐 승진하고, 확실히 거프가 원톱이었던 것 같긴 해요, 맞짱으로는. 말로 하는 거 보면은. 메이나드 중장이 바르톨로메오한테 개털리지 않았냐? 바르톨로메오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존나 세요. 기본적으로 다 패기는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바르톨로메오도 메이나드 중장 가지고 놀았고, 따지고 이제 정확히 따지면은 이제 메이나드 칠모의 하위보다는 셀것 같은데. 하위보다는 셀것 같고, 진짜 칠모의 딱 하위 정도? 아니면은 초신성의 하위? 우루지급. 아, 이게 존나. 주얼리 보니급. 근데 걔네 능력도 안 나와가지고, 걔네까지는 안 되려나? 걔네까지는 안 되나? 걔네보다 약간 미칠려나? 초신성? 근데 지금 초신성이 초신성이 아니요. 존나 세요. 배장 전력 아니면 초신성 못 막을걸요? 지금? 지금 초신성이, 옛날에 초신성이 아니어가지고, 해군에서도 중장 애들이 가면 못 잡을 거예요. 아, 못 잡아요, 못 잡아. 지금은, 중장 전력이 가서는 못 잡을 것 같아.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 다 털릴걸요? 지금 막 상황 잡으려고 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니, 그러니까 객기지. 지금 상황 잡을 정도는 안 되는데 지들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동맹해가지고 한번 따고 한번 쳐보자 이거지. 마르코 대 레일리 누가 이기냐고? 와 이거 조심스러운데 랩박이 존나 많고 맞박이도 존나 많아가지고 특히 약간 랩박이도 약간 좀 그래가지고 글쎄요 랩박이 vs 마르코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심오한데. 스킬 상성상 근데 보면은 레일리가 좀더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어차피, 마르코 새끼도 불닭킥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스킬이 불닭킥이란 말이야. 맞잖아. 불닭킥이에요, 스킬이. 근데, 키자루의 발차기 같은 것도 끊고, 맞닥뜨리고, 막 천충원검이랑 부딪히고 하는 거 보니까, 불닭킥 정도는 아마 레일리의 킥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레일리가 아무래도 팔찌경 같은 것도 끊고 하는 거 보면은 팔찌경 같은 거 끊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보니 그래도 레일리의 킥이 그래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 맞아. 이게 토론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들 나랑 갱제랑 우리 집 왔을 때 있죠. 맨날 점심마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원피스 애니 보고 그랬어요, 같이. 하이라이트, 형님 이거 보시라고. 아, 나도 이거 보고 한다고. 이거 보자고. 존나 얘기했었어요. 요즘도 이러나, 여러분들? 그 이제 학교 가면은 옆에 보일러 있잖아요. 옆에 벽면에 이렇게 딱 붙여져 있잖아.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원피스 얘기 존나 하고 있고, 애니 존나 보고 있고. 코라손, 뭐, 얘기할 게 있냐, 걔가, 코라손이? 아니, 코라손이 얘기할 게 있나? 이미 뒤졌고, 딱히 뭐 없잖아, 코라손은. 죽었잖아, 코라손 죽었어요. 코라손은 또 중령이야. 센고쿠 따까리죠, 센고쿠 따까리. 센거쿠 따까리고, 갱제 왔어, 지금 여기? 컹스. 갱제 어서와라. 갱제야. 갱제랑 형이랑 거의 밥 먹으면서 맨날 원피스 얘기 존나 했잖아. 존나 많이 했죠. 걔 맨날 그 얘기 했어요, 갱제랑. 스티커 한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맨날, 원피스 봤는데 밥 먹으면서 맨날 그 얘기하고 그랬죠,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이거 괜찮네요. 나 몰랐는데 또뭐 이거 뭐였냐 이거 유단시타네랑 코아이네 코아이네 킥박이 왜 이렇게 쉽냐고? 나는 원래 킥박이가 아닌데 나 원래 킥박이가 아닌데 하 마르코 치중 새끼들 너무 많아가지고 하 사고충 새끼들 에이스충이라 피자로 코스프레를 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파마해가지고 존나 짧게 깎고 보잉 선글라스에다가 그 흰색 망토 메고 노란색 스트라이프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원단이 있냐? 응? 신발은 실내화 신으면 될거 같고 실내화 고무 신처럼 생긴 거.